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스트 200 제품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송 문화의 새로운 형태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던 이 방송 문화,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뉴스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아나운서와 어깨걸이, 이것을 조금 과장해서 크게 커브드 형태가 돼서 나오는, 그런데 여기는 실제 그 크로마키 없는 환경에 사는 아이스튜디오 200의 L 버전입니다. 그냥 교실 같은데 주로 이제 크로마키 없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 믹서 방식을 기존에 있는 방송국 형태와 달리, 물론 기존에 하던 방식 다 지원이 되지만 이제 조금 다른 형태,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를 이제 선생님을 보면서 그게 프로젝터에게 나간다 가정을 하면, 요새 뭐 프로젝터 스크린이 다 이 높이가 한 1m 50에 뭐 3m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이 이제 칠판에 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모든 게 이 포인터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강의 가면 포인터 가져가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자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방송국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이 소위 그 선생님을 촬영해서 스크린과 같이 넣는 장비였다면, 지금은 이 장치를 이용해서 강의 장치로 한다. 코로나 이후는 이제 스튜디오는 혼자 하는 방송 시대, 원터치 데스크탑 PC처럼 데스크탑 방송국이 되는 시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강의를 방송국에서 한번 해보자, 그 교실을 방송국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방송이라는 텔레비전을 위한 방송국,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텔레 클래스 교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그냥 오셔서 파워포인트만 넣고 프로젝터 보이면 수업하듯이 그렇게 수업하면 교실에서도 이 방법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줌처럼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언제나 거길 보이게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줌이 나오면 줌이 나오는 거죠. 옆에 있는 줌이든 아니면 웹엑스든 아니면 구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팀스 같은 걸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픽처도 되고 또 이렇게 그 학생들 카메라를 넣어도 되고 또 뭐 다른 카메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접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송용 스위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타블렛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하는 걸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손이 이제 편안하게 여기 가 있는데, 여기에 이 파워포인트 화면들, 즉 이 아이스튜디오를 전자교탁에 넣었을 때, 이제 다림의 특허 항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전자교탁을 스튜디오 하는 장치,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서 교실에도 나가고 교실 프로젝터로 나가고 또 이것이 그 유튜브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방송 다 되는 거니까, 선생님 있는 곳이 방송국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강의 장치 안에는 지금 여기 칠판이 있게 되는데, 이 칠판에 가서 한번 이 펜으로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펜이 있는데, 그 펜을 보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제가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펜이니까 이 펜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펜을 선택해서 그 펜을 가지고 이제 금방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이 펜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파워포인트에 있는 펜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이 앞을 보지 않고 글씨가 나옵니다. 이 펜에 여기 지금 있는 곳에 나서 우리는 이러한, 제 글씨가 뭐 잘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씨들의 아주 그 디테일하게 이제 여기다가 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줌에 대해서 그 팀스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뭐 여기다 글씨를 EX 더하기 3Y는 4다. 뭐 이런 이제 미분방정식 풀어라 뭐 이런 걸다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펜과 글씨들을 다 하고 또 지울 때 이렇게 지우면 이제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수업을 하면서 다음 장을 넘겨가면서 이제 강의를 할수 있고 이것은 그냥 파워포인트 자체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인트럭션이 되거나 다이 안에서 할수 있는 이게 파워포인트에 스크린을 붙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한다. 또 이걸 이렇게 풀스크린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글씨를 써가면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서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이제 하고 뭐 수염도 좀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이제 그 수학을 그리면서 이제 삼각형의 뭐 각도가 뭐 30도다. 그러면 이게 60도일 때 이건 몇 도냐?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도 할수 있고 하는 것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이 장치는 이 그린이 있을 때는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가 되고 없을 때는 이렇게 없는 저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을 때 하는 거죠. 이 없을 때는 이 장치가 그냥 스위처 믹서 방송용 프로덕션 스위처가 된다. 그래서 줌이나 웹엑스나 그 마이크로 팀스가 여기 원격지에 있는 사람 중계처 역할을 해서 이 장치 안에서 엔코딩 스트리밍이 돼가지고 인터랙티브 강의나 이런 것이 동시에 되는 그러한 방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새로운 형태의 강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그 방송용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이 모두 혼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막을 넣는다면 자막이 또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막 이제 파일만 여기 선택하면 이게 나가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가서 한번 자막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보고 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비디오도 되고 또 이렇게 자막이 나가기도 할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할수 있게 만든 장치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 나온 아이스트 2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하실 때는 움직이면서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로만 하는 방송 이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직접 제어하면서 하는데 이 장치는 배우지 않고 또 실시간 비디오 편집이 없는 실시간이고 이것으로 하는 강의가 실제 강의 이상이 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림의 이번 새로 나온 아이스 200은 대중적으로 점차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PC 안에 이것을 넣는 시스템으로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간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 펜에 대한 어느 그제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신 분께서 댓글 달아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